반갑습니다. 돈쌤 정현두입니다. 벌써 연말이 됐는데요. 사실 전망이라는 게 뭐 매년 해서 매년 틀리는 뭐 그런 그냥 올해 연말에 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사실 뭐 그런 면도 없잖아 있죠.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뭐 전망을 한다는 게 요즘 같은 상황에서 크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지만 코로나 자체도 여전히 살아있는 변수기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나왔던 많은 정책들이 효과와 결과가 드러나는 시기가 올해 21년이 될 거기 때문에 적어도 시나리오별로 만약에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뭐 주식시장은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. 시나리오 한 3, 4개 정도는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쏟아지는 경제 뉴스 중에서 어떤 게 키워드가 될지 좀 빨리 캐치를 하고 이제 투자자라면 대응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몸풀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